안녕하세요. 올해 국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국대학교에 합격한 강종현이라고 합니다. 촬영 이 기준일 하루 전에 과기대가 발표가 났었는데 국민대학교 붙은 것도 정말 안 믿겼는데 과기대까지부터 3강했다는 게 지금도 너무 기쁘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공부나 시기나 공통점인 것 같은데요. 그 수능 볼 때도 국어 영역이 끝나면은 바로 다음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기도 가군이 끝났을 때 그 긴장감이라던가 절실함을 잃지 않고 나군까지 쭉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생각이 3관왕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평소에 수업시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오더노트 개념으로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학원에서 나왔던 국민대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실제 국민대 수상작과 정시합격 우수작들과 그리고 제 그림을 한 대 모아서 그 오더노트에 쓴 강평 내용과 대조해 가면서 어떻게 그려야 좋은 그림일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미술 입시생이 힘들 때는 정시특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정시특강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냥 힘들 때마다 단골 많이 모은 것 같아요. 저 덕분에 정시특강 끝나고 10kg 떴습니다. 제 담임 선생님은 되게 수업하실 때는 굉장히 진지하신데 평소에는 정말 웃기신 분이셔서 약간 마음이 편안하게 수업할 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대학교 핵심이란 이런 거다의 기준을 명확하게 집어주시면서 그거를 약간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게 해서 그 이런 게 국민대 스포핑 그림이다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그 기준을 체화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다같이 미술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나중 일이긴 하지만 친구랑 작게 모바일 게임 하나 만들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려보는 게 꿈이에요. 그 입시 미술을 단지 이건 입시야, 나는 그림 그리는 기계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좋은 그림을 그려야지 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다보면 합격은 자연스러워 따라오는 것 같아요. 다같이 선생님들 모두 전부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대학생활 보내겠습니다. 다같이 화이팅!